안녕하세요. 전 21학번 이재용이고요. 그 기말 PBL 리포트를 영상을 내겠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중간 PBL 리포트 영상도 제출하긴 했었는데요. 또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수업 때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1, 2주차 때 서영대 수학을 배울 때는 이러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3, 4주차 때 미적분을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5주차 때그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주차 이번 주 때는 그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 합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와 신경망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을 배우게 되어서 이번 방학이 정말 알찼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 때 많은 게시글을 올리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글 이것인데요. 제가 이글 가장 의미 있었던 글로 뽑은 이유는 제 실습 글이 두 개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여러 번 파이널라이즈드에 대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으며, 마지막으로 이게 초반 글이다 보니까 인상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챕터 4에서 올린 글 개수가 29개고요. 그 제가 이번 수업 때 느낀 점은 우선 컴퓨터가 정말 위대하다는 거. 제가 몇 시간에 손으로 풀면 정말 오래 걸리는 글을 컴퓨터에 코딩하면 몇초 만에 푼걸 보고 컴퓨터가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고,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PCA와 신경망을 배우면서요, 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내용을 그렇게 빨리 배우고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내용을 이해한 방법은요, 우선 제가 강의 영상을 보면요, 항상 그 세이지를 틀어보고 그 코드를 옮겨 적어보고 그리고 숫자를 바꿔보고 그리고 공책에 요약도 해보면서 그 요약한 거와 실습한 걸 다시 게시글에 올린 방법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PCA와 신경망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교재를 이런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코딩도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 때 배운 내용을요, 생명과학 실험 과목 때꼭 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Q&A 활동 제 점수를 매기 점은요, 95점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전 최선을 다했고요. 하지만 5점을 감점한 이유는 그 질문글을 보면 항상 답글을 단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는 글은 스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점을 깠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학원 이시원 학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주차부터 참여해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게시글에 이시원 학원 글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챕터 4에는 7주차 3개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29개 글을 올렸고요. 첫 번째 건 질문, 두 번째 건 질문, 그래서 이두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건 답변을 한 거고요. 네 번째 건 제가 공책에 정리해보고 실습한 글을 다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파이널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 실습 글이고요. 여섯 번째도 실습 글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실습한 걸 파이널했을 때한 것입니다. 이 글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글이 이거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고요. 여덟 번째는 또는 실습한 거였습니다.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그 표기 방법이 다른데, 위에 거는 제가 1, 2, 그몇 시간에 걸쳐서 1, 2 타자 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아래 거는 그 세이지에 돌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쓴 실습글을 제 의견에 더해서 파이널라이즈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실습글에다 다른 사람 합해서 파이널라이즈 한 거고, 열한 번째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글을 달린 거고요. 12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덕분에 경사 기울기 학원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3번째는 4주차 끝나고 실시간 수업 한 것을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에 그 추가로 답글을 올린 것이고, 14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고요. 이거는 그 옮기는 과정에서 텍스처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15번째도 승률을 요약하고 다른 사람이 요약한 글 앞에서 파이널 한 거고요.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16번째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글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파이널리스트를 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글입니다. 17번째도 제가 실습하고 다른 사람의 실습글 앞에서 파이널라이즈드 한 것이고요. 18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9번째도 답글이고요. 20번째는 제가 실습한 글을 다른 사람이 파이널라이즈드 한 것입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답글이고요. 이것도고요. 23번째는 제가 요약한 것을 다른 사람들 글 합해서 파이널라이즈드 한 거고요. 다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질문에 대한 답글이고, 다음 글은 7주차 시작인데 이것도 답글입니다. 그이 글은요, 제가 7주차 인공마을 신규과 요약과 실습글 올렸었는데 이것에 코멘트가 달리고 리파이널라이즈가 되게 많이 되면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글입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것을 답글을 단 것을 파이널라이즈 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명과학 시험 때그 엑셀 추세선에 대해서 대강 듣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선형대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나중에 선형대 수학을 깊게 공부하게 되면서 이 엑셀 추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파이널 하면서 코멘트를 달자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 전공에서 수학이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방학을 매우 보람차게 보냈기 때문이며,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생했어요.